예, 2023년 한국은 첫 다섯 거래일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. 예. 예. 안녕하십니까,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. 오늘은 왜 1월 첫 다섯 거래일이 1년에서 제일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보면은 2023년 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1950년부터 데이터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1월 첫 다섯 거래일이 매우 중요합니다. 저기 보시면요. 1987년, 76년, 99년 이렇게 나오는데, 이때가 1월 첫 다섯 거래일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해였습니다.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, 1월 첫 다섯 거래일에 수익이란 경우가 47번 있습니다. 여기까지 있죠. 그리고 48번부터 73번까지는, 1월 첫 다섯 거래일에 손실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47번 수익, 25번 손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47번 수익 중에서 연간 수익이 난게 39번이었습니다. 83%였어요. 그리고 이 해에는 평균 수익이 14%나 났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. 그 1월 첫 다섯 거래일에 수익이 나고 전체 해 수익이 망한 경우가 2018년, 73년, 2002년, 66년, 그리고 90년 정도밖에 없고요. 나머지는 굉장히 적게 잃었습니다. 0.003%, 0.7% 이런 게밖에 없고요. 자, 그래서 1월 첫 다섯 거래일에 미국 시장에서 수익이 나면은 전체 해 수익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. 아, 마이너스 1.5% 이런 것도 있네. 자, 그러면은 이 47번 중에서 좀 크게 망했던 게 다섯 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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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요때 다섯 번밖에 없고요. 자, 그런데 1950년부터 첫 다섯 거래일에 손실 난 경우가 25번이었는데 그중에서는 겨우 14번만 연간 수익이 났고요. 평균 수익은 1%밖에 안 되는 것도 그렇고, 그리고 대형 사고가 난 적이 많습니다. 2008년이 그랬고요. 2022년이 그랬죠. 그죠? 그리고 74년, 57년, 2001년, 62년, 69년, 77년 다 이때 별로였습니다. 1월 첫 다섯 거래일이 비실거리면은 네 그러면은 전체 해 손실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이겁니다. 그래서 수익이 날 확률이 14번밖에 안 되니까 한 56%밖에 안 되네요. 그죠? 네, 그리고 평균 수익 1%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. 한국에서도 해봤는데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. 1980년부터 첫 다섯 거래일의 수익이 23번 났거든요. 그중에서 19번, 그러니까 83%가 연간 수익이 났습니다. 요 확률은 미국과 똑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23번에 평균 수익이 22%나 났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1980년부터 첫 다섯 거래일에 손실 난 경우가 20번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겨우 8번만 연간 수익이 났습니다. 40%밖에 안 돼요. 83과 40%는 어마어마한 차이이고요. 그리고 요 8번을 포함해서 이첫 다섯 거래일에 손실 난 20번에 연간 수익이 평균 0.7%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. 21.9와 0.7 차이 엄청난 거죠. 자, 보시다시피 여기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손실 난 경우가 20번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시뻘건 해가 굉장히 많습니다. 물론 예외도 있죠. 81, 84, 86, 2005, 2007, 그리고 2020년에는 1월 첫 다섯 거래일에 손실 난데도 불구하고 연간 수익이 난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있는데, 근데 그런 확률이 적다라는 겁니다. 반대로 1월 첫 다섯 거래일에 수익이 난 경우는 이 23번이 있는데, 그중에서 망한 거는 90년, 2002년, 11년, 그리고 18년, 4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나머지 19번은 연간 수익이 났습니다. 그리고 2023년 한국은 첫 다섯 거래일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. 코스피가 12월 29일 종가가 2236이었는데 그5 거래일 후인 1월 6일 종가는 2289포인트 53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2.5% 상승을 했고요. 과거에는 그 정도 상승을 한 경우가 몇번 있었겠지. 그죠? 92년도 있었고 그 정도네, 그죠? 예, 네, 그 정도 있었습니다. 자, 미국 같은 경우는요, 12월 30일 종가가, 3839였습니다. 그죠? 3839를 봐야지, 그죠? 그리고 4 거래일 후에 지금 3895거든요. 네,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. 1월 9일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1월 9일 종가가 3839 이상으로 버티면은 미국도 첫5 거래일에 상승에 성공을 한 겁니다. 그래서 1월 9일 종가가 중요하겠네요. 그리고 1월 전체 수익도 매우 중요합니다.
중요합니다. 자, 보시면은 그 1월 수익률이 여기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에 전체 연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1월 수익률이 미국에서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 연간 손실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죠? 2018년, 2001년, 그리고 언제가 있냐? 1966년 이 정도였고요. 네, 딱 세 번밖에 없네요. 그죠?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그 좀 적은 수익 또는 적은 손실 마이너스 1.5, 마이너스 0.003 그리고 뭐 플러스 3.5 요 정도가 있었고요. 자, 그래서 1월에 수익이 좋았는데 망한 경우는 43번 중에서 3번 정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단 1월에 수익이 나빴는데 자기 컴백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. 30번 중에서 9번 정도였고요. 근데 1월 수익 수익이 이제 1월에 손실 난 경우 30번이 있었거든요, 미국에. 자, 근데 그 중에서 연간 손실 난 경우가 15번이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확률이 여기서도 80-90%대에서 50%대로 확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자, 예를 들면은 어떨 때가 있냐? 2008년에도 1월에 손실이 6% 났었고요. 2022년 어딨어? 2022년에는 아, 그치. 2022년도 1월에 손실이 5% 났거든요. 그러니까 연간 손실이 났고요. 물론 2009년 같은 예외에도 있습니다. 이런 예외에도 있고요. 근데 보시면은 뭐 90년도 그랬고 60년도 그랬고 2000년, 2016년, 아 아니지 참 1977년, 81년, 68년, 57년 이제 봐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1월에 손실이 나고 전체 해 손실이 난 해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74년도 있네요, 여기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. 1월에 수익이 날 때가 이때였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전체 해에도 수익이 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죠? 틀린 때는 66년, 2001년, 2018년 정도였고요. 보시면 이때가 1월에 손실이 난 해였습니다. 손실이 난 해. 그때는 전체 해에 봐서도 대형 사고가 난 적도 좀 있었다. 2008년, 2022년, 그리고 뭐 2002년, 73년, 74년 뭐 이런 샘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1월 첫 다섯 거래일도 중요한데 1월 전체 수익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그 코스피도 해봤죠. 1월에 수익이 날 때 1년 전체 해 그 수익을 비교를 해봤는데 코스피도 망한 경우가 2002년, 97년, 2018년, 2011년 여기 네 번밖에 없었고요. 보시다시피 1월에 손실이 나면은 전체 해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2008년, 22년, 95년, 91년, 83년, 2000년 다 망했죠. 그죠? 다 망했고요. 1월에 손실이 크게 난 해에는 코스피가 예외 없이 전체에도 크게 망했습니다.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1월에 수익이 난 해 평균 수익이 21.5%였고 1월에 손실이 난 해 평균 수익이 2.2%밖에 안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1월에 수익이 나는 게 코스피도 그렇고 S&P 500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예측을 해봐야죠. 1월에 수익이 날 것인가, 손실이 날 것인가. 자, 박유진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. 이분은 박세익 대표님의 아드님이시거든요. 자, 이분이 그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3% 이상이면은 S&P와 나스닥이 1월에 상승 확률이 각각 64.5% 70%이고요. 그리고 평균 금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% 이하이면은 S&P와 나스닥의 1월에 상승 확률이 각각 45, 55%로 추락을 한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% 이상이기 때문에 1월에 수익이 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거를 박유진님이 코스피랑 러셀 1000과 러셀 2000 그러니까 소형주 쪽도 분석을 해봤는데요. 자, 미국의 기준금리가 3% 이상일 경우 코스피의 1월에 수익이 날 확률이 63%, 그리고 러셀 1000과 2000에서 각각 수익이 날 확률이 75%, 그리고 88% 엄청나게 높습니다. 반대로 기준금리가 3% 이하이면은 코스피 러셀 1000, 2000에서 1월에 상승할 확률이 63, 44%, 33%고요.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미국 소형주에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, 1월은 매우 중요한 달이고요. 한국, 미국 첫 다섯 거래일 유심히 봐야 됩니다. 이때 수익이 나면은 1년 전체 수익이 날 확률이 80% 이상이에요. 자, 한국은 성공을 했고요. 미국은 성공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. 1월도 마찬가지예요. 1월에 수익이 나면은 그해 수익 날 확률이 역시 80% 이상입니다. 그리고 1월에 오를 확률은 미국 기준금리가 3%가 넘으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대신 1월 첫 5일 그리고 1월 전체
수익이 안 나면은 그 전체 해 수익이 날 확률이 4, 50%대로 확 꺾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다행히도 올해는 이게 적용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코스피가 오를 확률이 80% 이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 상당히 유익했거든요.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